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다가 이제 코드를 짤때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 이게 코드를 읽었을 때 이게 잘 읽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. 뭐 위에서부터 쭉 보면 컴퓨터 태그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백그라운드 이렇게 해줬다. 그리고 뭐 1초마다 이 부분을 자꾸 실행을 하는데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여기가 문제예요. 이게 0, 마이너스 142, 마이너스 284, 그 다음에 0. 그러니까 0과 142랑 284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 코드 처음 보는 사람은 알수 있을까요? 이 코드만 보고. 어렵겠죠? 0.5초로 변경하려면 여기. 이게 1000ms거든요? 1000ms인데 이거를 500으로 바꾸면 돼요. 이게 1000이 1초기 때문에 0.5초면 500. 좀더 빨라지죠? 이게 근데 이러면 가위바위보 이기기 너무 쉬우니까 나중에는 얘를 뭐 0.05초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예, 요렇게 할 거예요. 그래서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 누르면 예, 승부가 나도록. 예,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그 쉽게 이기기 힘들겠죠?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이 142, 284, 0 이거의 의미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, 이렇게 코드로 좀 설명을 적어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예를 들어 여기는 가위, 보, 바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적어줘도 되지만 이렇게 설명 적어주기보다는 코드로 좀 표현하는 게더 낫거든요. 물론 이렇게 코드로 도저히 표현을 못하겠다면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뭐 RSP 코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객체라는 거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배열이랑 비슷하게 여러 개의 변수들을 묶어주는 역할이에요. 근데 배열에서는 예를 들어 배열에서는 1, 2, 3 이렇게 하면 이 1번, 2번, 3번 여기 접근할 때 0, 1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. 얘가 A, B, C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여기가 0, 1, 2여서 예,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그쵸? 그냥 단순한 숫자죠. 근데 저희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. 네, 진짜로 얘네들 각각에다가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서 얘를 뭐 가위, 바위, 보, 예,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거나 또는 뭐 예, 영어로 R, S, P 이렇게 Rock, Scissors, Paper 배열보다 뭐랄까 한 단계 더 나아간 예.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 실제로는 한 단계 나아간 건 아니고 한 단계 더 뒤로 간 거긴 하거든요. 얘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이렇게 이 중괄호로 감싼 다음에 여기에 락은 0, 그다음에 시저스는 예, 가위는 이렇게. 페이퍼는 이해하셨다 픽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고 이제 이렇게 적어주면 점락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. 아니면 아까처럼 락 이렇게 배열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 객체는 예, 객체라고 하는데 얘는 특별히 이렇게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.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그러면 예, 페이퍼도 똑같겠죠. RSP 코드 페이퍼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고 점 페이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둘을 언제 구분하냐 이게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예 여기 위에 거랑 아래 거 여기는 이 부분을 예, 위에 거의 특징은 이 부분을 변수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RSP라는 변수가 있다. const RSP, rock. 네, 이렇게 대체를 했다.
그러면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죠. 이 부분을 여기로. 대신에 얘는 그게 안 돼요. 이거 RSP 이렇게 하면 얘는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. RSP 코드 RSP. 네, 완전 다르죠. 요거랑 요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이 위에 부분 이렇게 하는 거는 변수를 넣을 수 있다. 얘는 그 문자열 RSP를 의미하는 거다. 이 차이점을 예, 꼭 알아두셔야 되고. 어, 근데 이 점 찍는 거, 점 찍는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? 지금까지? 위에서 이렇게 계속 했었죠, 저희가. 그리고 제가 설명할 때 뭐뭐의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지금은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예, 실제로도 그래요. 이 다큐먼트가 예, 지금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객체인 거예요, 객체. 다큐먼트의 쿼리 셀렉터 메서드라 그랬죠.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다큐먼트가 객체여서 객체 안에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거를 표현을 해보자면 const document가 있는데 얘가 객체이고 얘가 객체이고 그 안에 query selector라는 게 이게 이렇게 뭐 함수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. 예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document.query selector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. 얘도 마찬가지죠. 컴퓨터 태그도 어떻게 보면 객체여가지고 그 안에 스타일이라는 예. 얘를 얘도 똑같이 얘는 속성이라고 불러요. 얘네들을 속성 속성. 얘 안에 또 다시 백그라운드라는 객체가 또 하나 더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 태그 점 스타일 점 백그라운드 이렇게 예. 연달아서 점을 찍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였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배열. 예. 이게 사실 배열도 객체거든요. 저희가 만약에 const array는 예. 이렇게 있으면 a, b, c 이렇게 있으면 array 0, array 1, array 2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를 다시 객체로도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해놓고 0은 a 1은 B, 2는 C. 예, 이렇게 하면 모양이 똑같죠? 대신에 배열은 length라는 게 있잖아요? 이거 얘 요소의 개수. 배열은 요소, 객체는 속성. 예, 배열 요소의 개수. 그래서 여기에 length는 뭐 3. 이런 식으로 하면 예,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예, 비슷해지죠? 모양이. 그래서 이 배열도 객체의 일종이에요. 객체가 더 넓은 범위고 그 안에 예, 배열이 들어있는 거거든요. 근데 물론 얘랑 얘랑 지금 같지는 않아요. 이거는 객체로 배열을 흉내낸 거죠. 예. 똑같이 동작은 하는데 실제로 그 뭐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열의 맵, 배열의 뭐 포리치, 배열의 슬라이스, 배열의 스플라이스 뭐 이런 것들 있죠. 얘네들을 쓸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여기 없으니까. 이거 다 하려면 여기도 맵 함수 만들어줘야 되고 포리치 함수 만들어줘야 되고 예, 슬라이스 함수 만들어줘야 되고 막 이런 거 다 만들어줘야 완벽하게 얘랑 똑같겠죠. 그래서 이 배열이 가지는 메서드들을 이 객체에서 이렇게 구현을 못 해주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얘랑 얘는 예,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밑에 이 메서드들에서 차이가 나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객체로 표현하는 거를 유사 배열이라고 그러거든요. array like object. 예. 배열이랑 아 그러니까 배열을 흉내낸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. 유사 배열.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지금 잠깐 알아두시고 예. 유사 배열. 네, 뭐 쓰이진 않아요. 어쨌든 배열도 객체의 일부다, 일종이다.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객체라는 거, 객체 안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객체는 쓰는 이유가 변수 같은 것들을 그룹화하기 위해서. 변수 막 예, 사실 세 번 선언하면 되긴 하거든요. const log은 0, const scissors는 142, const paper는 284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
걔네들이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변수, 객체로 묶어준 거예요. 이제 그러면 코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를 rspcode.log 이렇게 하고 rspcode.log 시작.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말이 되죠? 이거 바위였으면 얘를 가위로 바꾸고 가위였으면 얘를 페이퍼, 보로 바꾸고 보였으면 얘를 바위로 바꾸고 조금 더 읽을만 하죠. 근데 이게 영어라서 좀 어렵다, 영어라서 좀 어렵다 하면 그럴 때 이제 주석을 달아주시면 돼요. 가위, 아니 가위가 아니라 바위, 가위, 보. 그러니까 주석은 웬만하면 안다는 게 좋고 이렇게 코드로 푸는데 영어 같은 걸 써서 영어가 의미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옆에 한글로 적어주는 정도, 진짜 보조적인 역할, 그 정도로만 쓰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다 코드로 이렇게 녹여내시는 게 좋아요.